이번에 이제 이준 씨가 골라온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Why? 근데 좋았어. 2010년의 두 번째 싱글입니다. 뭐 거의 뭐 기세가 좀 아주 뭐. 많은 분들 중에서 왜 이 곡을 골랐어요? 아 이게 저희한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요. 지훈이 형께서 저희한테 주신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네. 슬프네. 어떻게 보면 비한테는 그 자식인데. 네. 그걸 이제 자식한테 서포트를 안 해주는 게 아닙니까? 곡을 안 주니까. 근데 왜 곡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지훈이 형이 정말 안무, 컨셉, 뭐 작곡까지 다 가사까지 다 해주셨지만 너네가 이제 해봐라. 아. 너네 작곡 능력을 길러주고 싶다라고. 작곡 능력을. 네, 말씀을 해주셨고 형이 군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언제까지 너희를 보살펴줄 수 없으니까 미리서부터 형이 일단은 너희가 싫어서가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마지막 곡이 Y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아니 어쩐지 그 지호 씨한테 막 가끔 전화를 해보면 무슨 곡을 뭐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다 이제 다 멤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멤버들 관여를 하는구나 다. 네, 다 곡을 쓰고. 아 지금 곡 써요? 아 저는 안 써요. 왜 안 써 써야지? 저는 그러니까 들어주고 왜 안 써 본인도 아, 영감 이차기 저는 되게 감이 좋아요. 그래서 들어줘서 맞아 딱 고칠 부분 딱 말해줘요. 그럼 그 부분 고치죠 나머지들이. 보통 곡을 쓰는 사람들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네 저는 전 대중이에요. 네티즌이에요. 네티즌 판정단. 네티즌 판정단. 한번 봐도 김종민 같네. 아, 근데 이거 Y를 부르다가 그 방송 정지당할 뻔한 방송 정지. 케이블 음악 프로에서는 이렇게 상의를 다 노출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 다 막 벗어 제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멤버들 다 다섯 명 다. 아, 저만. 저 버는 담당이어가지고. 버는 담당. 네. 컴백 때 자켓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가 확 찢겼어요. 뭔가 사람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진짜 멋있다. 저런 퍼포먼스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뭘 해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난 게 공중파에서는 노출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이 그 남성의 흉점이 양쪽에 다 보이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하나는 괜찮아요? 한 점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되는 거고. 야, 생각 많이 했구나, 너. 생각 많이 했네. 그죠? 그래, 논리가 정확하게 안 맞지? 그래,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공중파 음악방송에서 한쪽을 보인 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안무를 하면은 이런 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한점 때문에. 그럼 이쪽이 보여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센 걸 보여줘야겠다. 그 KBS에서. 등을 좀 노출하는 거. 아, 등은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제약이 많으니까. 네,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아, 등은 점이 없으니까. 등은 다 괜찮아요, 등은? 네, 등은 일단 그냥 살색이잖아요, 다. 아,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Y란 노래가 It's over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이때 여기서 돌아서 여기서 벗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으면은. 그럼 이쪽 등은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그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반응이 와 오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되게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규정에 걸려서 너희 방송 못 할 수도 있다. 왜요? 등은 규정이 없었는데. 근데 그래도 규정이 뭐 이렇게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딱 봤을 때 선정적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표정도 되게 야해졌어요. 좀 풀려가지고 막 어떻게. 한번 해줘봐봐. 아 이거 동작 한번 해줘봐요. 네? 이준 씨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It's over, baby. It's over. 이거인데 여기서 It's over, baby. It's 여기서 It's over. 아, 그렇겠구나. 표정을. 여기서. 그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정이 선정적이어서. 그래. 그럴 수 있네.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주의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MBC예요. MBC는 잘 벗어야 돼. 큰일 나. MBC는 MBC가 제일 문제였어요. 왜요? 제가 진짜 의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의상이 여기만큼 파여 있고. 단추가 하나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냥 맨살에다가 그냥 배만 배꼽만 가린 거예요. 이거 좀 아슬아슬하게. 근데 제 노래가 딱 시작되고 약간 이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 단추가 떨어진 거예요. 단추가 진짜 픽 날아가요. 그냥 픽 날아가가지고 여기까지 다 노출된 거예요. 생방송인데. 아 의도적으로 뭐 원격 조정 장치 이런 거가 아니고. 아, 전혀 아니야. 아, 진짜 저는 되게 억울했어요. 누가 어제 되게 혼났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아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생방송 중에 이렇게 가릴 수도 없고 제가 딱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미 양쪽 다 보였고 이미 이렇게 된 거
내가 누군지 보여주자. 이미 뭐. 그래서 그냥 어. 이 조끼를 어. 다 벗었어요. 앞판으로. 문화방송인데. 앞판으로 벗고 완전 고개 돌리고 난리가 쳤어요. 그때 제가 그 땀까지 나가지고 더 했다고. 땀을 묻히고 들어갔기 때문에. 벗으면서 웨이브를 하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어. 그러면서 빡 친 다음에 가슴 막 튕긴 다음에 그 마지막에 조끼를 벗어가지고 땅에다 내리치고 이렇게 빡 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진짜 그 다른 순간까지 반응을 와 진짜 최고다. 네, 그러면서 너무 그 한편으로 좀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와 진짜 해냈다 내려갔는데 갑자기 지훈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 너 제정신이야. 진짜 이거는 너가 가수고 뭐 퍼포먼스를 뭐 잘 보여주고 싶고 그런 걸 떠나서 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서 또 저는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집에 가고 컴퓨터를 확인해보니까 음원이 빵 뜬 거예요. 막 음원이 막 올라가고 막 뉴스 줄 알았지. 기사 막 1등 뜨고 막 또 쪽했어 그래서? 이거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뜨니까 정신 못 차려가지고 다음날 SBS가 있었어요. 아, 야, 마지막이지. 방송 3사를 그냥 공평하게 다! 네. 오, 야. 그러면서 3사를 다 돌았는데 정말로 진짜 세상 살면서 그렇게 혼난 적이 없어요. 너무 많이 혼났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 이후로 정말 더 머리를 굴려서 이제 막 노래 부르면서 울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막 아니 이 자극이 있어야 된다. 네, 정말로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갔어. 매번 똑같은 무대를 보여줘서 안 된다 이런 집념이 있어. 저도 요즘에 전쟁이라는 노래를 하면서도 총 맞는 그런 퍼포먼스가 있어요.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아 그냥 뭐 권총 우리 가슴이 총알 한 방이야. 이렇게 쫙 이렇게 쓰러지는데 그것도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그 무용까지 했어요. 어떻게 좀 보여줘봐. 원래 거랑 좀 강화된 거. 원래 거. 네, 원래 총은 이렇게 손을 든 다음에 카메라 보고 굿바이 이런 다음에 빵 맞고 표정을 딱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빡 쓰러져요. 그러면 딱 브릿지가 터지네. 이제 이거는 약하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좀 약간 무리수였어요. 최근에 한 번. 무리수였어요. 굿바이 할 때 싹 한 발로 굿바이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야. 포즈를 이렇게 했어요. 아,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총을 맞으면 이 정도지. 안 죽었어요. 그 옛날에 성공적 있잖아요. 그저 탤런트들 그런 말 신입 때 총 맞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래가지고 엔진. 아니 그리고 빨리 픽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막 그렇죠. 계속 이러고 떨고. 그렇죠. 그리고 막 예전에는 막 최근에도 전쟁이야 노래를 하면서 그러니까 흰 눈을 살짝 뒤집었는데 그게 좀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예. 그냥 흰자밖에 없는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열린다. 굿바이 한 다음에 쓰러질 때 하면서 이 정도에서 눈 이 정도 반은 보이는 정도. 진짜 이렇게 딱 하는 걸로 되게 막 멋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와, 다 죽었다 이제. 딱 한 다음에 굿바이 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뭐 팬들 마저도 막 질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웃기네. 아, 그 제가 질리는 스타일인가 봐요. 처음에 되게 그 팬들이 많았어요. 예. 말을 안 하고 입만 안 열면은 그러니까 무표정으로 있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저 엠블랙 처음에 데뷔했을 때 제비 정말 많았어요. 근데 입을 열면서 진짜 우두두두두. 한마디 할 때마다 뚝뚝뚝뚝 그냥 뭐? 깬다 이거 다 하는 거예요. 500명씩 촤촤촤촤 이렇게 깬다. 그리고 제가 막 돈도 안 쓰고 평소에 너무 그냥 솔직하게만 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환상 같은 게 없나 봐요. 그래서 이진팬으로 시작했다가 뭐 다른 사람으로 갈아탄다 그래요. 예, 다 그런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좀 제가 말을 줄일 생각은 없어요. 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팬들이 이준 팬이다. 그러니까 유희 씨. 자, 이제 이런 구도면 정말 괜찮다. 이 정도 멤버 유희 씨한테 정말 배려 준 거. 우리 솔직한 여자들 나오면은 뭐 이렇게 네 명 중에서 골라 그리고 항상 예를 들면 이렇게 남자 셋에 여자 하면은 이렇게 폭탄 한 명 껴 있고 그러거든요. 오늘은 이 정도 멤버가 완벽한 멤버예요. 이 정도 멤버가 소개팅 나오면은 개탄 거지. 그렇죠. 자, 이 셋 중에서 그 뭐 본인의 뭐 이상형에 좀 가깝다든지 본인의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분은 조금이라도 살짝 끌린다. 끌린. 예, 끌린. 나도 골라봐야지. 형 고르지 마세요. 저희까지 포함시켜 드릴까? 아, 괜찮을 거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준 씨가 이렇게 반전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특히 어느 거의 말을 안 하세요. 그리고 미래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을 보시는데 전혀 안 보세요. 눈을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가시는데 어색한데. 아 우리 싫어하나 라는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말이 막 아, 이거 안 써도 괜찮아 이거? 에? 이거 안 써도 괘찮아? 그건 좀 걸려요. 약간 오늘 방송을 해보니까 이준이 약간 내 스타일에 가깝다. 네, 되게 반전이에요. 전화 15통 해도 괜찮아요? 그게 또 지금 이 기분을 현대무용으로 한번 표현하면 잘 나올 것 같고. 자, 자, 자. 이 기분을, 이 기분을. 야, 유희가 좋아한대, 유희가 좋아한대. 유희가 좋아한대. 아까 너 미끄럽다고 안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하는 거 봐. 야. 뻑뻑해, 뻑뻑해. 야, 어, 야, 이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저 매력 있는 친구예요. 그렇습니다.